버스킹 촬영을 맡게 된 18살 홍수경입니다. 이번 버스킹은 수성목과 280원에서 진행이 되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제가 현장을 생생히 담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전 바로 학원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짠! 저희는 학원에 모여서 가는 조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죠? 수성로! 수성못이죠. 오늘 버스킹 하는 날인데 어때요 다들? 좋아요. 좋아요? 떨려요. 떨려요? 떨리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오, 자신감. 역시 저희 팀. 아. 역시 우리 팀. 아. 역시 테디베어. 역시 테디베어. 그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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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자. 시작! 하나 둘 셋 파이팅! 지금은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수경 캠. 굉장히 바쁘고요. 저는 이번 버스킹에서 MC 역할도 같이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버스킹 MC를 맡게 된 홍수경입니다. 스테이시의 파피 무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디션반 백승연, 오디션반 김혜인입니다. 와. 혹시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오늘 여행이라는 보컬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무대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좀 다채로운 그런 동성과 밝은 분위기의 여행을 잘 들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버스킹을 했는데요. 한 다여섯 번째 순서까지 했는데 비가 너무 갑자기 완전 오다다 와가지고 급하게 우산이랑 막 외투 같은 거 쓰고 주변 주차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사람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아까 비가 왔는데 금방 지나가는 비라서 다시 공연장으로 가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제2의 크러쉬가 될 거예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블킥스의 스위저스를 준비한 오디션반 14살 김규희, 오디션반 18살 오다영, 오디션반 17살 김주혜입니다. 저희 오늘 무대 포인트는 이렇게 순수한 매력을 가졌지만 표정으로 모두를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무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무슨 곡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다음 것들을 위한 실험 파이팅 아지를 준비했습니다. 오, 그럼 혹시 오늘 무대 포인트가 있을까요? 무대 포인트는요, 일단 저희의 귀여운 패션. 파이팅 하지.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킹 전공 19살 김율성, 16살 이은총입니다. 혹시 오늘 무슨 곡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은 두 개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자아이들의 화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포미닛의 하라는 곡입니다. 오. 저희는 두 개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두 개의 곡에 반전 매력이 가득한 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즈 전공 17살 김다은, 17살 유다경입니다. 와!
혹시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서커스라는 곡으로 펑키 재즈의 매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무대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약간 힙한 요소와 재즈의 선을 살리는 그런 포인트가 합쳐져서 더 조화로울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디션 반 14살인 조윤, 19살 안현수, 18살 홍수경, 15살 신유리, 18살 김자온입니다. 와! 혹시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잇지의 채셔와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그럼 혹시 오늘 무대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포인트요? 저희의 포인트는 색다른 반전 매력? 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보컬 전공만 다니고 있는 19살 김주현입니다. 저도 보컬 전공만 17살 최소은입니다. 와, 혹시 오늘 두 분 무슨 곡 준비하셨나요? 비욘세의 If I Were a Boy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드 디즈니 노래 준비했습니다. 와, 혹시 두 분 공연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저음이 매력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통통 튀는 곡으로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브 뮤직 앤 댄스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버스킹을 다 끝냈습니다. 대표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와플도 사주시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제 수고 많았어요. 비가 와서. 안녕. 안녕.